24 하겠습니다. 저는 24.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증오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극하는 것을 표상하면 그를 향해 증오로 자극될 것이고, 그죠? 내가 증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나는 그 사람이 싫어질 것이고, 내가 증오하는 것을 슬프게 하면 우리는 그를 좋아하겠죠, 그죠? 이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글씨는 잘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에. 네. 조금 주석. 이러한 증오와 유사한 감정은 질투와 관계되는데, 질투에 대한 정의입니다. 질투. 네, 질투. 질투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게 하는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증오다. 그래서 질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질투는 증오의 계열이고, 슬픔의 계열이죠. 크게 보면 슬픔의 계열이고, 증오의 한 방식이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고, 타인의 불행을 슬퍼하는 것은 뭐였죠? 타인의 불행을 슬퍼하는 것은 연민이었습니다. 그죠? 그죠?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은 명칭이 없었죠. 이 뒤집어진 형태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행복을 슬퍼하게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명칭이 있는데, 그건 질투다. 그러니까 이 명확한 명칭이 있다는 건 이것이 인간이 가장 많이 사로잡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질투가. 우리는 되게 여기 이 질투에 사로잡힌 이 종족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질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막 힘들게 하는 감정 아닌가요? 이 질투가. 그래서 막 타인을, 그러니까 그냥 질투만 느끼면 좋은데,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괜찮은데,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는 이것 때문에,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타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 관점으로는 그 타인과의, 그 뭐죠? 타인과의 관계 있잖아요. 타인과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접속이라든지, 뭐, 공동의 뭐, 그 무슨 작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감정이에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안 느꼈으면 그냥 타인과 만남도 그냥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여러 명이 있어도 내가 질투를 느끼는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뭔가 만남, 여러 명과 함께 있는 만남도 뭔가 이렇게 막 부자연스러워지고 막 그냥 파탄이 나, 심지어 파탄도 나고 막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저만 그렇나요? 저만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다 그냥 정의상으로는 명쾌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타인의 행복을 슬퍼한다는 이 슬픔이 거의 저의 막그이 몸과 이 영혼 전체를 막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굉장히 힘겨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게 보통은 이런 감정에 빠질 때 우리가 개인적인 자책을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왜 자꾸 이러지? 그죠? 근데 스피노자는 이게 지금 필연적이라는 거잖아요. 이 감정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필연성인 것인데. 이런 건 느낄 때마다, 아, 우리가 덜 성숙했나? 뭐 이런 느낌을 막 가지면서, 그죠? 그렇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것 같네요. 정 25.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모든 것을 긍정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슬픔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쁨을 갖는 것,
그런 거 기쁨과 나의 기쁨과 관련되는 모든 것은 긍정하려고 하고 나의 슬픔과 관련된 모든 것은 부정하려고 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그 명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긍정이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긍정이 의지였잖아요. 2부에서 우리가 긍정을 의지로 받고 부정도 의지로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의지를 발휘하는 이 과정에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게 내가 기쁨의 계열 속에 있느냐 아니면 슬픔의 계열 속에 있느냐.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과 관련돼서 되는 것은 무조건 긍정하려고 하고 되게 나머지는 부정하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한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하죠. 그러나 정신은 우리를 기쁨으로 자극하는 것을 가능한 표상하려고 하죠. 왜 그렇죠? 우리를 기쁨으로 자극하는 것을 가능한 표상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죠? 이거? 이게 뭐죠? 왜 그렇냐면 코나투스죠. 이거 어떻게 보냐? 여기서 코나투스가 생각났으면 복습을 잘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자극하는 것을 가능한 표상하려고 한다는 것은 코나투스는 나의 실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욕망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자극하는 것은 나의 코나투스에 도움이 되는 거죠. 내 실존을 보존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표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게 계속 존속한다고. 반대로 우리를 슬픔으로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존재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도 코나투스죠. 그죠? 이것도 코나투스입니다. 필연적인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극하면, 표상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자 하고, 반대로 슬픔으로 자극하면 부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긍정은 그 2부에서 긍정은 내 관념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내 관념, 그 삼각형의 관념에 해당하면 긍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는 건데 지금 3부에서는 기쁨으로 자극하는 것은 긍정하려고 하고 슬픔으로 자극하는 것은 부정하려고 하고 그렇죠? 2부하고 3부에서 큰 차이는 뭐냐면, 3부에는 코나투스가 발동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2부는 코나투스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죠? 코나투스가 아니었고, 관념에 따르는 긍정의 행위였다면, 지금은 실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정리 26. 우리는 우리가 증오하는 것을 슬픔으로 우리가 증오하는 것을 앞에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지금. 증오하는 것을 슬픔으로 자극한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모든 것을 긍정하려고 노력하겠죠. 우리가 증오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이건 증명할 필요 없이 다 코나투스입니다, 그죠? 주석 1호부터 우리는 인간이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고, 다시, 그러니까, 뭐죠? 나 자신과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긍정하려고 노력하죠. 그것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긍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반대로, 내가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긍정하려고 노력하죠. 내가 긍정하려고 노력하고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래서 긍정성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긍정성을 막 부여해 주는 겁니다. 코나투스라는 게. 그죠? 내가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하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죠. 부정하려고. 그래서 정당한 것 이하로 느낍니다, 우리는. 이런 표상이
그러니까 이러한 표상이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것 이상으로 대단하게 여기는 인간 자신에 관계할 때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교만, 이는 창란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란, 정신, 교만은 정의상 정신 창란입니다. 잘 보세요. 다시 이런 표상은 그러니까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고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 이런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정당한 것 이상으로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나를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경우를 교만이라고 하고 이를 창란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인간은 오직 표상에서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모두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긍정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신에 대한 정당한 것 이상의 긍정을 지금 교만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도한 긍정이니까 표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긍정이에요. 표상에서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모두 할수 있는 것처럼 눈을 뜬채 꿈을 꾸고는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존재를 배제하고 자신의 활동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것 이상으로 느끼는 데서 성립하는 기쁨입니다. 그죠? 교만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자, 안 들립니까? 또? 잘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십니까? 네. 교만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되게 깜짝 놀라야 될건 이거죠. 교만이 창란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네. 정의상 보면. 그러니까 정당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것 이상으로 긍정하는 행위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지기가 되게 쉽죠,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광기에 들려있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광기라고 생각지 않죠. 교만을 광기라고 생각지 않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지금 정리 25하고 26에 나와 있는데요. 정리 25하고 26.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긍정하려고 하고, 우리가 증오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부정하려고 하는 코나트수가 발동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과도하게 긍정하려고 하고, 그죠? 내가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부정하게 되고, 근데 과도한 긍정이 자기 자신과 관련되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건 창란의 일종이다. 이걸 다 종합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인간이 다른 사물에 대해서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낀 기쁨을 과대평가를 합니다. 과대평가. 이런 경우가 많죠. 이거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좀 바보 같은 존재들이 많잖아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정당한 이상으로 느끼는 기쁨이 많잖아요. 뭐, 제 탁구장에 많이 다니는데, 탁구장에 다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옆에 앉으면 무조건 자기 자식 자랑하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진짜로. 그 이상 할 얘기들이 없으세요. 어머, 이번에 내 딸이 어쩌다는 놈, 막장구를 쳐드리면. 과대평가하게 돼 있죠. 정당한 걸 이상으로 느끼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고, 타인에 대한 과대평가는 타인이나 타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그걸 과대평가를 하고 교만의 반대편에 마지막으로 인간이 다른 사물에 관해서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기쁨을 경멸이라고 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책이 빠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에겐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명칭이 빠져 있는 건 되게 드문 경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부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잘 보면 우리는 자기는 과도하게 긍정하고 있고 과도하게 긍정했고 타인에 대해서는 또 과도하게 부정하고 있고 아니면 타인을 과도하게 긍정하거나 대신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부정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정리 27 우리들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유사한 어떤 것이 어떤 감정에 자극되면 우리는 그로 인해 유사한 감정에 자극됩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느끼는 어떤 게 있잖아요.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도 어디 어떤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유사성에 의한 감정의 모방인데요. 지금 이 감정 모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에 빠지는 메커니즘들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증명. 사물의 이미지는 인간 신체, 증명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신체 변형입니다. 사물의 이미지.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표상이잖아요. 표상. 어떤 표상이 생겼다는 것은 신체의 변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변형의 관념은 뭐죠? 이 변형의 관념은 외부 물체를 우리 이렇게 현존하는 것처럼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뭐죠? 바울이 갖는 베드로의 이미지. 이건 뭐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2부에서. 베드로를, 에 대한 변형이 발생하면 바울은, 외부 물체,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미지를 현존하는 것처럼 표상하고 이게 사물의 이미지죠, 표상이죠. 표상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외부 물체가 우리에게 현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표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스피노자가 예를 적절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바울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성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이게 얼마나 많은 표상의 이미지인가, 상상적 이미지인가, 이런 걸잘 들어서 예를 듣는 것 같아요. 베드로. 예수를 부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정하는 존재죠. 이 변형의 관념은, 이 변형의 관념은 우리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현재적 본성을 포함하고 두 본성이 섞인 것이죠. 그죠? 표상이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바울의 신체와 베드로의 신체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외부 물체의 본성이 우리 신체의 본성과 유사하다면, 섞여 있는데 두 개가 유사하다면, 우리가 표상하는 외부 물체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변형에 유사한 우리 신체의 변형도 포함하겠죠. 그죠? 유사하다면, A, B였는데 AA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A, B였는데 AA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다면.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유사한 외부 물체의 본성이 어떤 감정에 자극되는 것을 표상하면 이 표상은 이 외부 물체에 유사한 우리 신체의 변형을 포함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와 유사한 어떤 것이 어떤 감정에 자극되는 것을 표상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와 유사한 감정에 자극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나하고 AA이기 때문에 다른 A가 자극받으면 나도 동일한 A니까 동일하게 자극받게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증오하게 되면 나도 또 증오에 자극되고 뭐 이런 겁니다. 주석, 이런 감정의 모방이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감정의 모방이라고 하는 어떤 기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순히 코나투스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나투스는 나를 슬픔으로 자극하는 걸 내가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나를 기쁨으로 자극하면 더 지속시키려고 하는 노력이고, 이런 게 설명됐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관련된 게 뭐였냐면, 과대평가, 경멸, 뭐, 교만, 뭐, 그다음에 호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분개,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감정 모방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것과 관련된 감정 모방으로도. 그래서 이 모방이 슬픔에 관련되면 연민이라고 불리고요. 연민에 대한 정의고.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존재가 슬픔을 느끼면 그 모방에서 슬픔에 빠지는데 그걸 연민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코나투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해가시죠? 여기는 우리가 감정에 빠지는데 특이하게 모방이라는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신체의 유사성과 관련된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욕망에 관계될 때는 경쟁심이라고 부르고, 연민과 경쟁심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국문과 출신이라, 오선민 선생님은 또 국문과 출신이라 아실 텐데, 그 르네 디다르라고 이라는 문학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있는데, 욕망은 중계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죠, 락강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신분석적으로 이야기하면 타자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런 뜻이고, 중계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애들 보면 이게 잘 드러나는데, 애들 보면 장난감 갖고 놀다가 금방 질려가지고 안 놀잖아요, 집에서. 팽개쳐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장난감을 막 만지고 있으면 갑자기 그 장난감이 호기심을 가지면서 막 장난감 내놓으라고 막 뺐잖아요. 이때 아무런 흥미가 없었던 이 대상에 대해서 갑자기 흥미가 왜 생겼냐? 타자가 그걸 욕망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장난감에 대한 욕망이 아니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타자의 욕망과 경쟁해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그것이 욕망과 관계될 때 경쟁심이라고 불렀잖아요. 타자의 욕망을 그대로 내가 따라하는 것, 감정을 모방하는 것.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갑자기 나도 관심이 갖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대상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욕망을 내가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지랄르 같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되게 위대한 소설에는 이런 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욕망의 삼각형 같은 게 등장하더라. 뭐 그런 것이고. 네. 그러므로 경쟁심은 우리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진다고 우리들이 표상하여 우리 안에 생기는 동일한 욕망이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정의가 아주 엄밀한 것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가 사실은 스피노자가 옛날에 해놨던 거 보지도 않았겠지만, 물론 안 봤겠지만, 불행히도 이걸 봤다면 그렇게 정밀하게 이론을 전개하지 않고 그냥 스피노자의 몇 번입니까? 3부 에티카 정리 27을 그냥 이야기했으면 되었던 것을, 본인은 대단한 발견이냐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보충 1. 우리가 아무런 정서도 느끼지 않는 어떤 사람이 우리와 유사한 것을 기쁨으로 자극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하는, 나와 유사한 것을 기쁨으로 자극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죠. 이에 반해 그 사람이 슬픔으로 자극하는 것을 표상하면 우리는 증오하게 되고, 우리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대상의 불행이 우리를 슬픔으로 자극하면 우리는 그것을 증오할 수 없다. 아하. 이건
새로운 이야기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대상의 불행이 우리를 슬픔으로 자극해요. 슬픔으로 자극하면 우리는 어떡하죠? 되게 슬픔으로 자극하면 증오해야 되잖아요. 증오가 뭐였죠? 증오. 증오는 풀떼 교수님 오늘 그 검사하셨죠? 입장할 때다 코드 받으셨죠? 이 정의 외운 코드를 다 받으셨나요? 네.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 있죠, 그죠? 증오가. 그러니까 대상의 불행이 우리를 슬픔으로 자극하면 당연히 증오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린 증오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좀 전에 뭐라 했죠? 좀 전에? 보충? 슬픔으로 자극되는 것을 우리가 표상화하면 그 사람에 대해 증오하게 될 텐데, 여기서 보세요. 불쌍하게 여기는 대상의 불행이 우리를 슬픔으로 자극하면 우리는 증오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그때 우리가 그것을 증오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슬픔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리 23에서 그것은 가정에 반대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대상의 슬픔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죠, 그죠? 그때는 뭐였죠? 슬퍼한다 그랬죠. 그걸 연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연민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충 3.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가능한 불행에서 벗어나게끔 노력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슬픔으로 자극하는 것은 또한 우리들을 유사한 슬픔으로 자극합니다. 증오에 빠지진 않고,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것의 존재를 제거하거나 파괴할 모든 것을 상기하려고 하겠죠. 즉, 파괴하려는 충동을 가지거나 파괴하도록 결정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불행에서 벗어나게끔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생기는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의지나 충동을 자비심이라 합니다. 자비심을 가지라. 자비심은 연민에서 생기는 욕망이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된 욕망을 연민을 자비심이라고 한다. 우리가 유사하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것에 대해서 선이나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증오와 사랑에 대해서는 3부 정리 22 주석을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풀떼기 선생님이 오늘 코드를 다 검사하셨을 테니까 입장 코드를 우리가 유사하다고 표상하는 것에 대한 그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유사한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호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나는 뭐라고 했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의 나의 증오를 분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호의와 분개, 제3자에 대한 사랑과 증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비심이 나왔습니다. 자비심. 자비심은 연민의 일종이다. 연민에 생기는 욕망이니까 연민의 일종이고, 불쌍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자비심은. 이건, 자비심은 불쌍한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슬픔과 관련된 종류예요. 슬픔과 관련된 욕망이에요, 자비심은. 그러니까 애초에 기쁨에서 파생된 욕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비심이란. 그러니까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너무 슬프구나,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참 너무 슬프구나. 이런 뜻이고, 세상이 만약에 기쁘다면 자비심이라는 그, 이 감정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자비심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참 팍팍하군,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정 28. 우리는 기쁨을 가져오리라고 우리가 표상하는 모든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겠죠. 기쁨을 가져오리라고 표상하는 모든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는 뭐였죠?
생각하고 증응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기쁨을 가져올 것 같은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그것과 모순되고 슬픔을 가져오리라고 표상되는 모든 것을 멀리하려고 혹은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증명 우리는 기쁨을 가져오리라고 표상하는 것을 가능한 표상하려고 하죠, 그죠? 그죠? 이것이 뭐죠? 환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고찰하려고 하죠, 그죠? 이게 표상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것으로 가능한 고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의 노력이나 사회 능력은 신체의 노력이나 활동 능력과 본성상 같고 동시적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건 2부 정리? 2부 정리 7에 나와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이 존재하도록 절대적으로 노력하거나 욕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체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존재하도록 신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져오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기쁨을 가져오는 대상이 딸기라면 딸기를 따려고 노력한다든지 슬픔의 원인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표상하면 기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하지 않도록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것이 뭐냐면 증오하는 것이죠. 증오하는 것이 현존하지 않도록 우리는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신체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심지어 살생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신체적으로 노력한다면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기쁨을 가져오리라고 표상하는 모든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반대로는 슬픔을 가져오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이게 되게 끔찍한, 지금 끔찍한 명제예요. 20, 정리 28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우리는 노력한다는 거예요. 파괴, 제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잔인한 명제죠.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기쁨을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현존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명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 29. 우리는 남들이 기쁨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표상하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처음 28은 뭐였냐면 28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것과 나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다면, 남들이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행하려고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그죠? 이건 뭐죠? 우리 요즘의 용어로 하면 타자의 욕망에 맞추는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욕망은 곧 타자의 욕망이다.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잘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명상을 수십 일씩 해 가지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고 하여 그것이 곧 나요. 나 진짜 납니다. 진 아예요. 라고 하는 것조차 타자의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깊은 나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사실은 헛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리상 그렇다는 거, 원리상.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원리는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깊은 나를 찾아갔는데 그게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게참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8이
28과 29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전환을 시켜 보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증폭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명제들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단순하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더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타자의 욕망인데 타자가 좋아하면 행하려고 하고 타자가 싫어하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타자의 욕망이란 뜻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건 우리가 좀더 가면 미지의 욕망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게 타자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요?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요? 이걸 모를 때. 우리 이럴 때 많이, 이런 것에 많이 빠지지 않나요? 정말 이게 정말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사회가 정말 이걸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조직은 이걸 원하는 것일까? 이걸 모르지 않나요? 이걸 알려고 난리를 치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스피노자는 이게 기쁨이 있고 기쁨을 주고 그다음에 싫어하고 이두 가지가 명쾌한 것 같지만 이 미지의 욕망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욕망 때문에 타자의 욕망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타자가 이걸 욕망한다는 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고 광기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증명, 29 증명. 우리는 남들이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한다고 표상함으로써 그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하겠죠. 그죠? 우리가 봤잖아요. 정의 27, 감정의 모방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로 인해 그러한 것의 현존을 기뻐하거나 슬퍼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남들이 사랑이나 기쁨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표상하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뭐 이거 증명은 뭐 그냥 그렇다 뭐 그냥 알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단지 주석 남들의 기분에 들기 위한 이유에서만 어떤 것을 행하는 거나 피하려는 노력을 명예욕이라고 한다. 네, 정의가 나와 있네요. 타인의 기쁨에 맞추는 행위 혹은 타인의 슬픔에 맞추는 행위 이걸 명예욕이라 하고 이런 건 대부분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야심을 갖고 있죠.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행하거나 피할 정도로 대중의 기분에 들도록 노력할 때 특히 그렇게 부른다. 명예욕이란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기분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나에게 해가 되는데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안 그런가요? 나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면. 그렇지 않을 경우 보통 정중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에게나 혹은 타인에게 해가 좀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타인의 기분에 맞추는 건 정중함이라 하고 다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에서 행한 타인의 행위를 잠깐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에서 행한 타인의 행위. 이를 표상할 때 느끼는 기쁨을 찬미라고 합니다. 찬미라 하면 타인을 지금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기쁘게 해줬어요. 타인이. 아, 가상하구나. 너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참 노력을 했네. 그런 걸 표상할 때 기쁨을 찬미라 하고, 그런 행위를 혐오할 때 느끼는 슬픔을 비난이라 합니다. 이거 타인에 대한 그 관점이죠. 타인이 나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걸 혐오하면 비난이라고 하고, 자, 정리 30. 정리 30. 30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정리 30.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는,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는 것을 어떤 것을 행하였다면, 그는 원인으로서 자기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으로 자극될 것이다. 즉, 그는 자신을 기쁨으로 굳자는 것이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는 어떤 것을 행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쁜가 보다. 나 때문에 기쁜가 봐. 그러면 어떻죠? 자기 자신을, 아, 나 때문에 기뻐하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볼까요? 뿌듯하게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 대한 뿌듯함? 뭐 이런 거예요. 평이하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기쁘구나. 아, 뿌듯해. 뭐 이런 거예요. 이에 반해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을 슬픔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는 것을 행했다면 반대로 자신을 슬픔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이건 타인의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표상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죠? 나 때문에 슬픈가 봐. 아니면 나 때문에 기쁜가 봐. 이걸 나 자신이 원인이라고 파악한 경우예요. 그죠? 그죠? 풀떼기 선생님, 풀떼기 친구 선생님. 지금 졸리신다, 졸려. 풀떼기 친구 선생님. 아, 아닙니까? 아니, 자꾸 눈을 감으시고 명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암기 중이십니까, 혹시? 자, 증명.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여기 주석까지만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신이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기쁨이거나 슬픔이다. 그죠?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것이 기쁘거나 슬프면 나도 기쁘거나 슬픈데, 인간은 자신을 행동으로 결정하는 변형에 의해서 자신을, 잘못됐다. 이 자신은 지워야 되겠네요. 인간은 자신을 행동으로 결정하는 변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니까, 그죠? 내가 어떤 변형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나를 의식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나를 의식하려면 내가 한번 변형이 돼야 돼요. 타인을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는 어떤 것을 행한 사람은 자신을 기쁨의 원인으로 의식하죠. 여기서 핵심은 자신을 기쁨의 원인으로 의식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고찰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의식이 생기는데, 그죠? 자기 의식이 생기는데 이때 기쁨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건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렇게 증명해 놓으면 어려워지는 내용이 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증명이 제일 어려웠잖아요. 수학 시간에, 그죠? 암기는 쉬웠는데. 근의 공식 암기는 엄청 쉬운데 증명은 되게 복잡했잖아요. 주석. 사랑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고, 증오는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니까. 이들 기쁨과 슬픔은 사랑과 증오의 일종인데요. 그죠? 그러나 사랑과 증오는 외부 대상과 관련되잖아요. 그죠? 외적 원인의 관념이 있잖아요. 사랑이. 그죠? 근데 사랑과 증오는 외부 대상과 관련되잖아요. 지금. 그럼 우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자신을 기쁨의 원인으로 의식하는 경우를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들 정서는 다른 이름으로 표시해야 돼요. 왜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왜냐면 외부 대상과 관련된 기쁨이 아니라 내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명예라고 부릅니다. 명예. 명예심. 아, 내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내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을 명예라고 부르고, 내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을 치욕이라고 부릅니다. 나 때문에 저들이 슬픔에 빠졌구나. 그래서 그걸 치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인에게서 칭찬받거나 비난받는다고 믿음으로써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누구에게 칭찬받는 경우, 내가 칭찬받는 경우, 내가 비난받는 경우, 칭찬받으면 명예, 비난받으면 치욕.
그렇지 않을 경우 내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을 자기 만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진 않았는데 내가 뿌듯한 경우에 그냥 내가 뿌듯하면은 자기 만족이고 칭찬받진 않을 경우 그다음에 내가 혼자 슬픈 경우는 후회입니다. 아, 내가 왜 저랬지? 왜 저들을 슬프게 했지? 후회. 다음으로 어떤 사람의 자신이 타인을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는 그 기쁨이 그냥 상상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각자는 자신을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해서 표상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오만하게 되고, 명예에서 더 나아가면 오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의 경우는 오만이고, 모든 사람의 혐오를 받으면서도 뭐 모든 사람의 환심을 사고 있다고 표상하는 것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뭐죠? 창란이죠. 광기. 이것도 광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준다고 내가 사람들 기쁘게 해라고 되게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만하게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을 명예로 했는데 위에선 다 외적인 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내적이라고 했잖아요. 응? 네? 어디요? 주석 어디? 처음에 네네. 사랑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네, 맞죠. 기쁨이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네. 줄에 보면은 우리는 내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을 명예라고 아, 했는데 네네.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지금 증명에서 지금 정리 지금 20, 아니, 정리 30이죠. 네. 정리 30은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이 원인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잖아요. 기쁜데 그 네. 원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기쁘게 했구나. 그래서 내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인 거예요. 아, 그게 명예가 내적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가 타인을 기쁘게 해서 그걸 내가 안 거예요. 아, 내가 타인을 기쁘게 했구나. 근데 타인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뭐죠? 타인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네네. 그걸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 이것도 사랑의 계열이에요. 사랑의 계열인데 명예심도 기쁨의 계열이고 한데 구별하기 위해서 원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적인 거냐? 내적이면 명예라 하고 외적이면 사랑이라 하자.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명예욕이라는 게 그죠? 여기 앞에 29에서는 그 29에서 관련된 것은 이제 감정 모방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감정 네. 모방으로 설명을 했고, 30번에는 그 원인의 출처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보는 거고, 이제. 아, 같은 명예욕이고, 네, 명예욕 그쵸. 같은 자체를, 명예인데, 그거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네, 그렇죠. 하나는 감정 모방에서, 하나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필 때. 그러니까, 그렇죠. 원인을 나로 보면은 그냥 순수한 기쁨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명예가 되는데 욕을 붙였잖아요. 명예 네. 욕. 욕을 붙이는 경우는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을 더 부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 저 대상과 관련해서 내가 기쁨을 주었구나. 내그 기쁨을 더 느끼려고 하는 그 행위는 내 출처가 원인이 나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명예 욕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럼 명예심이 바탕이 되면 돼서 내가 어떤 걸 욕망하면 명예욕이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는 정의 30의 주석은 두개다 외적 원인으로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그잖아요. 두 네. 개다 외적 원인으로 번역이 돼 있고 또한거 하나 있잖아요. 그 황태연이라는 양반이 네. 오는 거. 이 양반은 누군지 모르겠던 PMB. 이 책은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써놓지를 않아가지고 책에다가. 그죠? 저자 소개가 없어요. 되게 특이한 책인데. 그래서 이 양반 뭐 하는 양반인지도 모르겠는데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20, 종이 30이죠. 종이 30 보면 이 양반은, 번역을 하나를 틀렸어요. 외적 원인이라고 했어요, 처음을. 처음을 외적 원인이라고, 두 번째는 내적 원인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 틀리고, 강영기 선생님은 두개 틀리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영어본을 본것 같은데, 이 황태환 선생은. 선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만 틀릴 수가 있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약간 자기소개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인용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학술적으로 쓴다면. 학술적으로는 쓸수 없는 책이에요. 정리 30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사랑하거나 욕망하거나 증오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랑하거나 욕망하거나 증오하는 것을 표상하면, 그러니 우리는 한층 더 지속적으로 사랑하거나 욕망하거나 증오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욕망과 증오가 증폭되는 거죠. 내가 사랑과 욕망, 증오하는 것을 남들이 같이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혐오하면 우리는 심정의 동요를 겪겠죠, 그죠? 증명을 간단히 읽어보면 37이 뭐였죠? 2부 3부 정의 37? 아니, 27이 모방이었어, 모방, 그죠? 유사한 것에 대한 모방.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표상하면 우리는 그것을 또 사랑합니다.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죠? 욕망의 모방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딱 북돋우는 새로운 원인이 더해졌으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혐오한다고 표상하면 또 혐오하는데, 내가 그걸 사랑하고 있었다고 가정했으니까, 우리는 증오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증오하고, 동요를 겪고, 보충 1호부터, 그리고 3부 정리 28로부터, 28이 뭐였는지 잠깐 볼까요? 28? 기쁨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더 실현하려고 하고, 그죠? 코나투스가 발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 1호부터 다음 결론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노력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더 우리는 더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더 내가 사랑을,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걸더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했으면 합니다. 내가 증오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증오했으면 해요. 이게 참 좋지 않은 감정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사랑하게 하려고 하고, 증오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증오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비디우스 인용이더라고요. 오비디우스에서 나오는 그 변신 그 인용인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 희망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 남이 버리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어리석게 하였다. 이게 애매하긴 한데, 그냥 과대 해석을 해보면, 사랑하는 자는 희망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타인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타인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희망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타인이 저걸 안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건데 다시 같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저 대상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싫어할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타인과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저걸 좋아한단 말이야. 나는 그러면 너를 증오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치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어떤 자리에서 대통령 누구 찍을 거야 말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일 때문이죠. 나는 대통령 12번을 지지하는데 저 사람은 2번을 지지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희망하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남이 버리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어리석게 한이 없죠. 왜냐하면 남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나 증오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은 명예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시키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노력을 야심,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야심, 명예욕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한테. 이게 여러 측면에서 묘사됐다는 건. 그리고 동일하게 내가 증오하는 것도 같이 증오해 줬으면 좋겠다도 지금 야심에 속하잖아요. 이게 스피노자한테. 동일한 시스템이고 감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스템이고 명예욕이든 이걸 야심이라고 약간 비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사랑은 증폭되기를 원하고 내 증오도 증폭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감정이라 너무 많은 감정이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쟁 상태에 돌입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완전 바로 싸우기 쉽습니다. 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정말 조심스러운 게 딱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본성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살기를 욕망합니다. 이게 본성상 다른 사람이 내 뜻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를 동일하게 욕망하기 때문에 장애가 되고 모든 사람이 서로 칭찬받으려 하거나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에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되게 중요한 부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랑에 대한 욕망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서로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니까 서로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그리고 증오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증오해서 증오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증오하게 된다는 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증오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보면 사랑이란 스피노자에게 사랑이란 우리 인간사 해결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 가시죠? 사랑이 해결법이 아니라는 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되게 뭐냐면 사랑은 이 사랑의 동심원이 불균형적이에요. 사랑의 동심원이 내 가족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좁혀져 있고 타인으로는 별로 확장되지 않잖아요. 동심원이 불균형적이라 명예 32 오직 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것 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뭐 돈 뭐 권력 뭐 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뭐 아름다움. 그죠? 아름다움을 누군가 혼자 소유하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권력을 혼자 소유하고 있으면 질투를 받죠. 향유하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증명. 누군가 어떤 것을 향유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물을 사랑하겠죠. 모방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갖고 있으면 모방하게 됩니다. 아, 저걸 가져야지. 그러나 타인이 그런 사물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뺏으려 한다. 이건 부유, 그건 뭐 이렇게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 우리 감정을 섞으면 전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뺏을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해야지. 주석.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대부분 불행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행복한 사람은 질투하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표상하는 것을 그들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큰 증오로 질투하고 그리고 우리는 동정심을 일으키는 동일한 인간 본성으로 해서 질투심을 갖게 되고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런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좀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세요. 질투심과 명예욕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죠? 이게 우리 거의 제가 보기에 인간이 가장 많이 사로잡히는 감정이에요. 이게. 타인의 행복을 증오하고,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이게 기본 감정이에요. 기본 세팅된 감정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동정심이 뭐였죠? 동정심이 연민이었잖아요. 연민은 뭐예요? 연민이 되게 지금 세 가지 감정이 기본 감정인데, 사랑, 증오, 욕망은 기본 감정인가 제외하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동정심, 질투심, 명예욕인데, 동정심이 특이한 게 뭐냐면,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불쌍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불행하면 큰 상관없어요,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타인이 불행하다고 해서 막 너무 슬퍼가지고 미칠 것 같고, 막, 전쟁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감정, 질투심과 명예욕인데 이건 전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타인의 행복 때문에 전쟁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서 전쟁하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세 가지 감정이 있는데 세 가지 감정 중에 두 가지 감정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의 규정에 따르면 알겠지만 인간사 참 고달프다. 감정의 법칙상. 네,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참 기뻐해 줄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죠? 그리고 타인의 불행 때문에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그의 신체가 동요하기 쉬운 평행 상태에 있으므로 이런 표현은 좀 굉장히 낯선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낯섭니다. 신체가 동요하기 쉬운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럼 좀 낯설지 않나요? 어린아이는 동요하기 쉬운은 제가 붙인 거고 평형 상태에 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그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증오로 기울어 있다거나 사랑으로 기울어 있지 않은 건데 아직은 남이 웃는 것이나 우는 것을 보기만 해도 울거나 울고 그죠? 남이 하는 것을 무조건 모방하고자 하고 남이 즐거워한다고 표상하는 모든 것을 욕망하죠. 우리도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사물의 표상이란 뭐냐? 인간 신체 변형이고 외적 원인에 의해서 인간 신체로 하여금 이 행동 저 행동을 하도록 자극되고 결정되는 방식이다. 표상이란 무엇이냐? 신체에 나타나는 표상은 결국은 그것에 자극받아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물의 표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이게. 정의 33.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것을 사랑할 경우, 가능한 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노력합니다. 내가 유사한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노력하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그도 나를 사랑했으면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정하는 한 다른 것들 앞에서 표상하러 노력하는 것은 코나투스고, 만일 그것이 우리와 유사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에 앞서서 기쁨으로 자극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그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에 앞서서 기쁨으로 자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가능한 한 사랑받는 것이 우리들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으로 자극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반대로 우리들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기뻤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고, 34. 사랑받는 대상이 우리를 향해 자극되고 있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명예심도 커지죠. 명예심은 뭐였죠? 내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대상이 바로 나 때문에 저런 걸더 기쁘구나라고 하는 감정이 크면 나의 명예심도 커진다. 당연한 거죠. 증명, 우리는 가능한 한 사랑받는 대상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노력하죠. 즉, 우리는 사랑받는 대상이 우리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우리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이게 뭐죠? 사랑이죠. 정의상. 사랑받는 대상이 느끼는 이 사랑이죠. 기쁨. 자극되도록 노력하고, 그러므로 사랑받는 대상이 우리로 인해 더큰 기쁨으로 자극되고 있다고 표상하려고 할수록 노력은 촉진되고, 그래서 명예심은 더 커지고,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명예심이 나오잖아요. 명예심을 하나 따로 썼잖아요. 그렇죠? 정의 35.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과 맺었던 것 같은, 아니면 더큰 애정의 유대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연인이라고 해봅시다. 나의 연인이 나와 맺었던 것 같은, 아니면 더큰 애정의 유대로 타인과 결합했어요. 이게 뭡니까? 바람이 났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게 연애 관계만은 아닐 텐데,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증오를 느끼죠. 그리고 그 바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질투하겠죠. 참.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웃기지만,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감정인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참나.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에 대해 더큰 사랑을 느낀다고 표상하면 나는 더큰 명예심을 느낍니다. 즉, 더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것을 하도록 나는 노력합니다. 이 노력이나 충동은 타인도 그 사람이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을 욕망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표상하면 더욱더 강해지는데, 그런데 이런 노력은 여기서는 지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결합된 타인의 표상 때문에 지금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자죠. 예, 제3자. 그 놈이든 그 년이든 뭐 제3자. 바람 딴그 3자의 표상 때문에 나는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타인의 표상과 함께 원인으로서 사랑하는 대상의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으로 자극되어 변화되고, 그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증오로 자극받는 것입니다. 주석. 질투와 결합되어 있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증오를 시기심이라 한다. 시기심. 자, 보세요. 질투 좀 전에 나왔었죠, 질투. 질투와 명예심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질투와 관련된 증오를 시기심이라 했으니까 질투의 계열로 시기심이 있는 건데, 우리한테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증오. 에이, 잘 보세요. 사랑하고 있는 대상을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가 감정이죠. 이중적 감정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지금은 이제 증오하게 된 것이 시기심이고, 시기심은 사랑과 증오에서 동시적으로 생기고, 거기에 질투를 당하는 타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심정의 동요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심은 타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그러니까는 아이고, 시기심이 복잡한 건제
삼자의 관념까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욱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 증언은 시기하는 자가 그때까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대한 사랑을 통해 느껴왔던 기쁨에 비례해서 크겠죠. 사랑하는 대상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자신이 자극받았던 감정에 비례해서 크겠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뭐죠? 배신의 감정이 엄청 커지겠죠. 왜냐하면 만약 그가 표상되는 타인을 증오한다면, 타인을 증오한다면 그 사실에서 그는 사랑하는 대상을 증오할 것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이 증오하는 자를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기 때문에, 이게 뭐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이 증오하는 자는 누구죠? 제3자죠, 지금. 제3자 타인이라고 묘사되어 있냐. 그놈 혹은 그녀는 늘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표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 제3자를 기쁘게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미치는 거죠, 그죠?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의 표상을 자신이 증오하는 대상과의 표상과 지금 결합해야 되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사랑하는 대상을 증오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여인에 대한 사랑에서 발견되는데, 스피노자는 정말 쓸데없이 예를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예는 안 들어도 충분히 알겠는데, 들어야 될 예는 안 들고. 참. 제가 알기로는 스피노자는 연애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여인에 대한 사랑에서 발견되는데, 이 굳이 들지 않아도 되는 예거든요. 근데 들어가지고 좀 이해가 좀 이상해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한 예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타인에게 몸을 맡기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 얘가 너무 주체적이죠, 지금. 이렇지 않아도 돼. 몸을 맡기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자신의 충동이 방해받았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죠. 나는 그 여인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다른 지금 표상이 생겼잖아요. 몸을 맡기는 것을 표상했으니까 얼마나 큰 슬픔을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표상을 타인의 치부와 분비물과도 결합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얘가 너무 적나라합니다, 그죠? 시기하는 자는 사랑하는 대상이 늘 보여준 것 같은 호의로 환영받지 못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스피노자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슬픔을 느끼게 되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시기하는 자는 사랑하는 대상이 늘 보여준 것 같은 호의로 환영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가 슬픔을 느끼게 되는 또 다른 근거인데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슬픔을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배신 때문이었죠, 그죠? 배신. 불륜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시기심이라 했고, 시기하는 자는 이제 호의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의 36. 언젠가 향락한 것을 상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기쁨을 크게 느꼈던 사람은 최초의 그것을 향락한 것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조건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어디 가서 무슨 석양을 같이 보면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었다. 그러면 디저트를 먹을 때마다 그때 석양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막 디저트를 먹으면서 막 디저트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사우나를 하면서 먹으면 맛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조건, 애초에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려고 한다. 왜냐? 인간이 자신을 즐겁게 해준 대상과 함께 본 모든 것은 우연적인 기쁨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죠? 우리는 우연적일지라도 그 대상을 다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했던 음악, 그 다음에 석양, 그 다음에 그 카페의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적인 건데, 사실은. 디저트가 맛있었던 것이 아니면 연인이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일 텐데, 보충. 그러므로 만일 사랑하는 자가 그런 조건 속에서 중에서 하나가 결여된 것을 안다면 슬픔을 느낍니다. 조건의 결여. 조건의 결여를 우리는 슬픔이라고 하는데, 그 부재에서 오는 슬픔을 동경이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경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늘 하나씩 조건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거나 어느 날은 모든 건다 갖춰졌는데 그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은 있는데 뭐 돈이 없거나 뭐 이런 거죠. 정리 37.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7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나 기쁨, 증오나 사랑에서 생기는 욕망은 감정의 크기와 비례한다. 뭐. 이거 당연하죠, 그죠? 슬픔은 인간의 활동 능력의 감소나 방해. 즉,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감소시키고, 그러므로 슬픔은 이런 노력에 반대되며, 이런 노력이 뭐죠? 슬픔은 코나투스에 반대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37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은 감정이, 그 어쨌든 슬픔, 증오, 기쁨, 사랑, 이런 욕망과 관련되는 건데, 슬픔은 반대되는 거잖아요. 코나투스에 반대되는 거죠. 그죠? 슬픔을 느끼는 모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슬픔을 제거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슬픔이 크면 클수록 노력이 커져야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슬픔이 더 크면 인간은 반대로 그만큼 큰 활동 능력으로서 슬픔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만큼 큰 욕망이나 충동으로 슬픔을 제거하려고 할 테니까 이걸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슬픔을 느끼면 나의 능력은 배로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슬픔 때문에 내가 감소했는데 능력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 슬픔을 느끼면 내 능력이 감소했는데, 코나투스가 여기서 발동을 하잖아요. 코나투스가 발동하잖아요. 어떤 코나투스냐면, 내가 내 존재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코나투스가 발동하는데, 내 능력이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또 능력을 또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을 제거하려고 한 능력을. 그래서 또 감소합니다. 내 능력이. 아시겠죠?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능력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 많은 사회는 결국 사회적으로는 큰그 생산성의 소모예요. 슬픔이 많은 사회는. 그래서 보면 막 슬픔 때문에 막 전쟁을 하고 증오를 하고 막 하잖아요, 사회가. 더 생산적인 일에 써도 부족한 판에 증오하느라고 전쟁하느라고 막 써버리니까. 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예, 뭐, 크게 질문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인간사,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는 감정들이다. 그 선생님 여기서 앞에 우리 올 때, 예를 들면 뭐 정리 33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것을 사랑한 경우, 그 중간에 유사한 것 이런 표현이 몇번 나와서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같은 인간. 아, 그냥 인간을 지칭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그냥? 아니면은 사람마다 자기 처지가 있잖아요. 내 처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또 유사하다고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아이랑 너무 닮았네. 뭐, 이렇게 괜히 이러면 그냥 더 예뻐져 보이는 어떤 애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슬픈데 나의 슬픔과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과 공감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더 넓게 보면 인간은 인간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연민은 기본적으로 갖는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수업에서 명예심 얘기가 아주 많이 네네. 나왔는데요.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명예심. 명예심. 그러니까 명예심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타자로 하여금 타자의 기쁨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타자가 기쁜데 그 기쁨이 나로부터 비롯한 내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를 되게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걸 어떤 식으로 약간 연결시켰냐면 그 뭐지 창란하고도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죠? 되게 나로 인해서 기쁘다기보다는 타자가 기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기쁜 거라고 되게 과장되게 생각하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타자가 나로 인해서 기뻤으면 좋겠다고 하는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래서 그다음에 명예욕으로 증에한 것은 뭐였냐면 또 동시에 타자가 나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타자의 기쁨의 원인이 나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전체 계열에서 기쁨과 슬픔 계열이 있다고 보면은 명심은 슬픈 거네요. 아니요, 아니죠. 기쁨의 계열이죠. 근데 다 타자가 지금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입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쁨의 계열인데 그 기쁨의 계열이 슬픔을 낳는 거죠. 결과는 슬픔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 비극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상대방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서로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슬프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상대방도 사랑해 줬으면 하기 때문에 슬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 감정, 기쁨과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쁨과 슬픔은 그것 자체로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이 뭐를 또 슬픔으로 변형되고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변형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요? 감정은 끊임없이 동요를 일으키는데 그 동요 과정이 너무 우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과의 감정이 얽혀 있는데 타인이 어느 순간 나를 증오하게 될때 이유를 알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그게 내가 아주 먼 원인일 수도 있고 아주 부분적이고 우연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이 얽혀 들어서 우리가 막 사랑 슬 서로 막 증오를 한다든지 아니면 쓸데없이 사랑을 한다든지 사랑하다가 증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명예심을 충족시키지 못해줘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뭐 원하는데 내가 상대방은 당신 때문에 이게 일이 잘 됐어라고 내가 칭찬을 안 해줘가지고 막 상대방이 화를 낸다든지 그게 다 명예심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막 우리가 빠져드는데 거의 우리가 그 원인을 그러니까 이런 건 필연적인데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모른다는 알수 없을 정도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그러니까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우리 여러 명 만나보면 알겠지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좀 구차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네네.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니요. 슬픔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 자기의 코나투스를 발휘하는 거고 좀더 완전해지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자체가 이제 그 완전성과 신체 능력이 감소한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슬픔을 겪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슬픔을 겪었다고 하면 슬픔은 내 능력에 저하잖아요. 근데 이 슬픔을 몰아내려면 또 능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능력을 쓰는 써야. 거는 좋은 거 아니, 그러니까 내 능력을 써서 내 능력을 또 써서 바닥이 나버리는 거죠. 그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슬픔을 느낀 게 아니라 기쁨을 느낀다면 능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기쁨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슬픔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자체는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픔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또 감소시키는 힐이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슬픈데 그냥 기쁨이 들어오면 능력이 증가는 할수 있어요. 스피노자 구도상에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내가 내 슬픔을 제거해서 이제 만약에 내 능력을 써서 슬픔이 제거되었다. 제거되면 이 상태에서 뭔가 기쁜 일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이렇게 증가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렇게는 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는 내가 슬픔을 제거하려고 할때내 능력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나 정신 능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능력의 감소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질문들은 이제 연주쌤 질문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들리세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각 감정별로 정의를 하는데 그 원인을 알면 그 감정에 대한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생겨서 감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도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아니죠. 그 감정은 절대 감정을 사라질 수 어떻게 없죠. 완화시킬 수 있어요? 감정은 필연적인 거죠. 감정은 사라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증오에 빠지거나 이럴 때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 인간의 무슨 잘못 때문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모른 채 어떤 감정에 빠져드는데 그 수많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스피노자가. 이래서도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감정, 이 슬픔이나 증오의 감정이 증폭되잖아요. 증폭되면 우리가 알듯이 전쟁 상태에 돌입합니다. 남과 북이 전쟁한다든지, 뭐 지금 뭐 소련과 누군가, 러시아랑 누군가 전쟁한다든지, 뭐 미국과 북한이 전쟁, 우리 안에 내전도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 내전도 있고. 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는데 이게 감정들이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형태잖아요. 이 감정을 과연 우리는 제어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제거가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4부의 제목이 인간의 애속 또는 감정의 힘에 대해서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네. 그걸 어떻게 제어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감정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파악했는데 우리가 그 파악해 보니까 지형도를 보니까 감정의 지형도를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모방해서도 증폭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크게는 질투와 명예욕에 크게 빠져 있다. 이게 그래서 그두 가지 감정이 뭐냐면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고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고 그죠? 나의 행복을 막 과도하게 늘리려고 하고 타인을 과도하게 과소평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충돌들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은 충돌을 막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한 지형도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슬픔을 증식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감정이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타인의 작은 행복에 대해서도 정말 기뻐하면 우리 얼마나 기쁨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기쁨이 늘어날 텐데. 대충 뭐 대충 그렇죠. 대충 느낌은 오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3부가 전체 정리 명제로는 59인가? 59까지 있어요. 59까지 있고 38할 차례니까 한두번 정도면 끝나겠죠. 59까지 있고 이제 나머지는 한번 감정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는데 그것만 하면 4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부나 2부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정들이라. 증명만 안 해줬으면 더 빨리 갈수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쉬는 거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